네, 2018년 12월 25일 트릭피쉬 지금 칼로 뜯으려고 개봉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슬 뜯어보죠. 네,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 이제 많이 주무실 것 같아서 제 여러분들의 편의사항을 봐드리고자 아침에 아이고 내일 오후에 아니면 이렇게 봐주세요. 네, 테스트용 하나 뜯고요. 뭐 데모용이고 나중에 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야 씨 이야 이거 봐. 야 멋지다. 아 조금 크네. 조금 크네요. 손바닥만 하네요. 손바닥만 해. 손바닥보다 조금 크다. 투 채널. 리얼 투 채널. 리얼 투 채널이고요. 아답터가 동봉이 돼 있는데 이게 아 유럽형으로 해줘야 되는데 앰프도 얘네는 미국형으로 보내줘갖고 제가 좀 애먹었는데 어차피 KC 인증이 안돼 있는 거니까 인증이 안된 것들을 잠시만요. 얘가 좀 초점이 맞아야 될 텐데 안 맞아. 초점이 안 맞네요. 네, 다시 초점이 맞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좀 초점이 안 맞아. 네. 어떻게 뜯어볼까? 아이고야. 일단은 개봉기입니다. 개봉기. 역시나 얘네는 케이싱을 참 잘해줘요. 앰프도 그렇고. 근데 박스가 너무 커서 배송비가 많이 나와. 야 미쳤다. 야 미쳤다. 보세요. 야 이렇게 생겼네요. 야 예술이네요. 멋지네요. 멋져. 멋져요. 야다 있어요. 그냥 프리포스트, 그라운드리프트, DI, 억스단자, 그리고 이펙트 블렌드까지. 야다 있네요. 다 있어. 야 이거 테스트 영상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은 외관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뜯어볼까요? 뜯어보자 한번. 이쁘게 또돼 있어갖고 자, 야 죽이네요. 야 이뻐 이뻐. 트릴로 바이트 이렇게 생겼구나. 손바닥보다 조금 커요. 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좀 멀리. 네, 아 멋지다. 그리고 뒤에 노브가 이게 팬더 노브처럼 이렇게 FX 블렌드가 팬더 노브 톤 노브로 돼 있네요. 귀엽다. 아 이거 신이 한 수인데. 아 좋다. 그리고 12볼트 DC 0.5A로 돼 있고. 그리고 튜너. 그리고 뭐 앰프에 꽂을 수도 있고 폰 단자, 라인 인 단자도 있네요. 억스타로 꽂을 수 있고. 야 듀얼 모노로 이제 누르면 듀얼이고 이제 빼면 이제 모노로 쓸 수가 있는 거구나. 인풋 AB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채널 AB 뭐 별로 보면은 뭐 트러블 로우 미드 하이 미드 베이스 게인 있고 이제 로우 미드하고 하이 미드가 1키 하이 미드는 1키로에서 1.8키로헤르츠, 로우 미드는 이제 333에서 473. 베이스 앰프랑 같네요. 앰프랑 같아요. 그리고 뭐야 뮤트 버튼도 있고 그 FX 채널 이제 그걸 이제 샌드 리턴인 것 같아요. 샌드 리턴 걸어서 할수 있는 이제 버튼도 있고 그리고 AB 버튼이 이렇게 AB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나 봐요. 트릭피쉬 스티커 있고 마스터 뭐 심플해요. 앞에는 그냥 연습용으로 써도 트릭피쉬 시리얼 있고 옆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옆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아 이쁘다. 발로 밟을 때딱 이렇게
밝기 편하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예, 돼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예, 엣지가 있네요. 야 이거 하나 콘트라 하시는 분들이나 일렉 베이스 뭐두개 갖고 댕기시는 분들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트랙 PC의 트릴로바이트.